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CJ 대한통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택배비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내년 초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16만 원대 횡보하는 가격대는 저는 굉장히 매수하기에 적절한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16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만 오늘 종가 부근에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만약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17만 5천 원을 좀 제시 드리겠는데요. 조금 더 중장기관점으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는 한 19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 택배사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택배비가 인상이 되느냐, 그리고 두 번째 인력 감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, 택배비 인상은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고, 또 인력 감축 같은 경우에는 곤지암의 허브물류센터가 그 완공이 되면서 자동화 설비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두 포인트가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으로 주가의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군계일약 종목 CJ 대한통운입니다. 자, 이런 택배 물류비 인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고요. 1차적인 목표가 17만 5천 원, 2차적으로는 19만 원까지도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 언급을 드렸으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